야,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봤던 것 중에서 이런 건 없었네. 동물병원이 이제 우리 사람 병원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다.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의 그런 결과지.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꼭 행동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건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실원 동물의료센터 원장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지현 원장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결국 오늘 뭐냐? 건강검진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세상에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작년 이맘때쯤 세상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6개월에 한번 하면 가장 좋지만 아 좋죠. 아직 세상이가 노견까지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잠실원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러 왔고 지금 세상이는 네. 건강검진을 다 마친 상태죠? 네. 어제 8시부터 금식을 해서 내원을 했고요. 오늘 약 2시간에 걸쳐서 50여 가지 항목의 검사를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사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자주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건강검진의 빈도 네. 얼마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부끄럽게도 몇 년 전만 해도 좀 어린 나이에는 뭐 1, 2년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키우던 아이가 2살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3년 정도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후회를 했던 것들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아픈 것들을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좀 더 미리 조기 검진을 좀 해서 또 문제가 있는지 좀 발견했다라면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살 정도에는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적어도 6살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작년에 검사했을 때도 그렇고 네. 나중에 결과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고 조금 잊고 있을 때 불러서 가가지고 이제 네. 결과 듣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벌써 나왔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취가 필요한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사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검사는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사실 바로바로 나와요. 다만 아이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전문가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검진에도 이상이 없었고요. 올해도 검사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도 그 결과지가 날라오는 데까지 제가 건강검진을 거의 받았는지 까먹을 때 정도 그쵸. 날라왔거든요. 네.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새로운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검사 결과를 좀 빨리 받으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전혀 결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이거 마치 꼭 시험 보고 나서 결과지 맞는 것처럼 네. 네, 성적표가 궁금하실 텐데 그 성적표를 이렇게 쏙 해서 지금 우리 선 원장님 핸드폰에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네. 오, 지금 왔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된 보고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보호자분들도 너무 편하고 그동안의 결과들을 보면서 건강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겠다. 아무래도 또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의 검사 결과들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보시는 것들이 훨씬 편하실 거거든요. 네. 또 이제 가족분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하시기도 편하고 저희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더라도 이제 행동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다시 검사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늦게 와서 그렇죠. 막 진료가 딜레이 되고 이런 일 없이 네, 이 링크만 바로 보내주시면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건강검진 결과는 모바일로도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문서로도 보내드려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그쵸. 세상이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상이 검사 결과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이는 현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려고 건강검진하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정도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수치가 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건지 아니면 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상으로 조금 변화가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면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거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수치가 조금 높거나 낮아도 관찰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꾸준히 지켜보시되 이상 증상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치만 잘못 나오면 무조건 걱정하시거든요. 무섭죠. 근데 수의사들은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관찰에다 넣어주면 그래도 걱정이 조금 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상 수치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는 뭐 호흡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병원에 와서 낯선 공간에 왔기 때문에,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혈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긴장하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이상으로 보여지진 않고, 적혈구수, 헤모글로빈 농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온 게 있는데 어제부터 금식을 한 부분이 맞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자멸이라고 해가지고 소변에서 약간의 혈액이 보여요. 실제로 저희가 초음파를 보니까 방광 안에 찌꺼기라고 하죠, 슬러지들이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광염이 있는 것 같아요. 담낭에도 약간의 좀 찌꺼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검사를 하시더라도 꼭 이 부분을 염두해서 검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별 문제가 없었다면 내년 검사할 때 지금 이 사진과 비교하면서 슬러지가 불어들었는지 더 많아졌는지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얘 막 잘 싸지르는데. 그래요? 얘 참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냥 막 잘 싸지르는 애인데 너 왜 그래? 알게 모르게 좀 참았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는 건강한 상태다. 저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수의사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반나절 만에 나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클리어 건강검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검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 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신경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카톡으로 링크를 받아서 하게 되니까 이거 그냥 제 카톡 링크로 보내놓는다거나 치우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진료 보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보호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봤을 때 비전문가인 보호자분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돼 있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의 검진 결과지들이 보면 약간은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진단 용어를 전문 용어를 막 써서 드린다든지, 저희들끼리 쓰는 약어를 써서 드린다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용어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써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클리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 설명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보호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친절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좋아요. 같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진짜 문제가 되는지, 이 정도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수의사들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지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세상의 건강검진을 한 이 시스템 클레어 건강검진은 잠실온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이거는 지금 실제로도 많은 병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병원들이 점점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의사들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보호자분들한테 또 반려동 한테 좀 더 좋은 무언가를 제공을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 클리어 건강검진 시스템을 이용하는 병원에 가시면 어디서든지 이런 좋은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클리어 건강검진 시스템을 보니까 보호자로서 느끼는 거, 수의사로서 느끼는 게 다 있는데요. 근데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접받는 것 같고 이 병원은 더 신경 써주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상이랑 그동안 항상 촬영했던 놀러스퀘어를 벗어나서 네. 좀 새롭습니다. 우선 저는 세상의 건강검진 결과가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걱정할 게 없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수의사라는 직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우리 수의학 그리고 이 동물병원의 시스템이 네. 점점 이니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라는 거 사실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또 시간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과의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 우리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꼭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상이의 건강검진을 맡아주신 잠실온 동물병원의 김지연 원장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